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민중총궐기 현장.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최상위 비상령인 가포비상을 내린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살수차, 경찰버스, 경찰 방패 등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진압 장비들도 배치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콩기름도 지난 토요일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사용한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차벽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콩기름을 차체에 발랐다고 밝혔지만 시위대를 향해 콩기름이 사용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갈고리, 죽봉, 장대톱 등도 민중총궐기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등장한 갈고리형 장비에 의해서는 한 참가자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2cm 정도가 펴진 것 같고요. 찢어진 거는 4cm가 조금 넘었습니다. 낚시바늘 모양의 양쪽으로 펼쳐진 갈고리를 길이가 한 2m 한 10cm,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림짐작으로 저한테 내려친 거죠. 동일한 모양의 갈고리가 버스 위에 있는 경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경찰도 동일하게 밑을 향해서 내려치는 그런 형국이었었죠. 문제는 새로 사용된 진압 장비가 경찰의 장비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비과를 거치지 않나요? 일단 그 지금 뭐 등록돼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왔던 제가, 장비들이 예. 등록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찰은 진압 장비 도입과 관련된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 장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새롭게 도입한 장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 결과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K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신규 장비 중 국회 안전성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압 장비의 사용량이 급증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하루 동안 물 18만 2천 리터, 체류액 441리터, 캡사이신 651리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지난 세월호 일주기 집회 때보다도 물은 5배, 체류액은 14배나 많은 양입니다. 경찰 측은 캡사이신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캡사이신이 유해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노인들, 그다음에 임산부, 어린아이들 그런 이제 네 가지 계층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외국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주 한정적으로 가령 이 교도소 같은데 폭력이 일어나서 그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번에 사용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유해 물질을 뿌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살수차에 캡사이신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물대포는 상황이 다르죠. 같은 농도라고 해도 보다 많은 양이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양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적었더라도 물을 더 많이 맞거나 더 오랜 기간 맞게 되면 적은 농도에서도 더 큰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은 집회 진압의 강도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